주인 아저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큰 애와 작은 애에게 주려고 바나나 껍질까지 까고 바나나 두 개를 가져와 주었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큰 애와 작은 애는 바나나 쟁탈전에 있습니다. 작은 애는 큰 애가 먼저 잡은 바나나에 자기도 질세라 잡고 먹었지만 큰 애는 자기 거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. 보다 못한 주인 아저씨께서는 작은 애에게 너 것은 여기 있다. 이거 먹어라 고하시면서 케이지 사이에 넣어 주었습니다. 하지만 큰 애는 작은 애 거에 대한 식탐이 나서 작은 애 것을 뺏었습니다. 작은 애는 주인 아저씨께 더 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큰 애는 작은 애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.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작은 애에게 바나나를 또 갖다 주었습니다. 작은 애는 조용히 케이지 사이에 끼워둔 바나나를 두 손으로 잡고 먹고 있는데 큰 애는 바나나를 연신 먹으면서 궁시렁거리고 있습니다. 왜 저렇게 혼자 욕심도 많고 말이 많을까요? 작은 애 뒤에서 두 개의 바나나 중 하나를 다 먹은 큰 애는 작은 애가 먹고 있는 바나나에 욕심이 났는지 작은 애의 바나나를 잡았습니다. 작은 애는 큰 애가 먹다가 남은 바나나를 잡고 먹고 있습니다. 큰 애가 갖고 있던 두 개의 바나나 중 하나를 끝까지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겨두고 버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작은 애가 먹고 있는 바나나에 욕심이 나서 자기 것을 빨리 버려야지 작은 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
큰 애는 먹다가 작은 애가 먹고 있는 바나나가 자신의 것보다 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다시 큰 애는 작은 애의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를 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얼굴을 손에 대고 빼서 먹고 있습니다.
큰 애는 작은 애의 입을 벌려서 입안에 혹시 바나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작은 애의 몸집을 보세요. 너무 말라 있습니다. 몸은 말라 있어서 그런지 얼굴만 큽니다. 주인 아주머니께서 작은 애가 큰 애 때문에 못 먹어서 먹을 것을 또 가져왔는데 큰 애는 작은 애가 먹을까봐 저렇게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.
주인 아주머니께서 아무리 큰 애를 혼내도 큰 애는 작은 애가 먹을까봐 두려워 작은 애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 저러다가 작은 애가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습니다. 큰 애는 너무 잘 먹어서 저렇게 통통한데 작은 애는 못 먹어서 눈만 크고 얼굴만 큽니다. 주인 아주머니께서 작은 애가 큰 애 때문에 못 먹어서 따로 방에 데려와 바나나죽을 스푼에 떠서 먹이고 있습니다. 작은 애의 표정은 지금 이 상황이 뭐지 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작은 애는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으지만 그래도 연신 잘 받아 먹습니다. 큰 애 때문에 너무 못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작은 애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주시는 바나나죽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힘이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.
이제는 다리에 힘이 생겼는지 걸어 다닙니다. 두려운 표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주인 아주머니를 믿고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. 작은 애가 식사만큼은 큰 애와 떨어져서 먹는다면 작은 애도 큰 애처럼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